초구를 선점하면 상당히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종훈 선수가 지난 시즌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었죠. 좀 승훈이 좀 따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타자는 속구를 넣는 모습입니다. 예. 유리한 볼 카운트의 박종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타구 빠른 타구입니다. 1, 2간을 뚫었습니다. 김성현이 마지막까지 몸을 추네요. 예. 지금은 오진혁 선수에게 참 불리한 볼 카운트였고 이 공도 몸쪽으로 잘 들어간 공이었는데요. 그렇죠. 노볼로 오늘 볼을 업어스윙을 해서 컨택하면 결제를 잘 해주시나 봐요. 아 그럼요. 보는 마다 다 해줍니다. 저도 한번 힐링을 거듭할수록 본인이 갖고 있는 피칭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성범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험했어요. 예. 볼 카운트로 노볼 투 스트라이크. 툭 밀었습니다. 3루간을 밀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격이네요. 할 수 있는 그런 타격의 메커니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이 장타본가 있었네요. 예. 진행 중이죠. 아직. 그렇습니다. 나성범 기가 막힌 타운. 3루간의 안타. 과연 연속 안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11경기 그 안타 기간 동안 8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화라산 같은 뜨거운 방망이의 소유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계속 타격감을 유지하는 거는요. 네. 당겨치는 스윙보다는 코스에 따라서 컨택하는 스윙. 네. 굉장히 부드럽게 글러브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강한 타구도. 채태인의 타구는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좌익수 뒤로 탐정 넘어갔습니다. 채태인의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정타로 맞은 느낌이 아닌데요. 네, 저 상황도 그렇고. 예. 다석의 2번 손아섭. 살짝 밀린 타구인데요. 좌익수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잘 맞은 타구도 잡히고 빗 맞은 타구도 안타가 되는 게 야구니까 어쨌든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타자는. 제가 살짝 밀리면서 이제 타격이 됐는데 네. 빗 맞았지만 손아섭 선수가 배스피드도 좋고 예. 체격에 비해서 힘이 있거든요. 내야를 그냥 훌쩍 벗어났습니다.